1탄 결 입대한 지 17일 된 5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김태수입니다. 제가 군대 와서 깜짝 놀란 곳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한번 와서 보시겠습니까? 이야, 입대한 지 17일 됐어요. 그니까요. 세상에. 아니, 근데 입대한 지 17일 됐다고 했잖아요. 놀랄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딜 가서 또 놀랐을까요? 여기는 바로 신병교육대대인데요. 저기 마침 어느 분이 나오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는 헬스장, 도서관, 상담실, 뭐 의무반 같은 정말 특별한 곳이 많습니다. 뭐야 이게? 이거 도서관 맞아요? 컴퓨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쉼터까지 있어요. 야, 이렇게 좋아요?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군대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소리? 아니 저게 지금 부대 같지가 않고 카페 가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동민 씨 요즘 군대 가서 원래 저렇게 좋아요? 네. 제가 본 부대들 중에서도 진짜 좋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2003년부터 이제 국방부 역점 사업으로 병영 도서관이 매년 100여 군데 정도가 증설이 됐고요. 네. 현재는 병영 도서관을 북카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체력 단련실인데요. 아니 이거 그냥 헬스장 아닌가요? 아니 밖에 있는 헬스장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아, 또 헬스장에 왔는데 또 제가 오늘 밥은 먹었지만 이 운동은 또 못했거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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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 맛있다. 맛있었습니다. 여기 사방팔방에 거울이 있어서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오, 상담관실. 이렇게 상담관까지. 아늑하다. 혹시 제보해주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왜 상담실에서 나오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리스 차장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설레가지고. 어떡해. 바로 저기 왔어요. 아니라면 좀 더 받으셔도 괜찮으세요? 제보해주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353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353? 숫자 353 말씀하십니까? 네, 뭐 비밀번호인가요? 아니면...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353? 353. 제가 동미 언니처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인스타그램 쉽지 않아. 좌표인가? 353? 찾았다. 353. 아, 의료센터를 말하시나. 의료센터. 근데 왜 의료센터를 추천해 주셨을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깔끔하네요, 아주. 시설이 진짜 좋다. 시설이 너무 좋은데? 이야, 이게 군병원이에요? 네. 얼핏 보면은 일반 병원 같거든요. 아니 우리 동미 씨나 법무관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대대급의 의무실이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뭐 시설은 좋은데 어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무반은 왜 오셨나요 오늘? 어제 개인 정비 시간에 체력 단련을 하다가 근육통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의무반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정말 일반 병원 같고 사회에 있는 병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앨리스라고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세요? 몇 인조? 이제부터 알아가겠습니다. 하라고요. 이제부터 알아간대요. 정말 아무도 모르세요? 단 한 명도?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서. 예, 감사합니다. 나 앞에 있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을 네. 거예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마음 상할 것 같은데. 빨리 나와봐요. 안녕하세요. 예. 같이 출연하실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관중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병 서원준입니다. 네. 생각하셨던 의무반하고 직접 겪어본 의무반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낯설고 또 노후화돼 있고 또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굉장히 실리 진행도 잘 돼 있고 생각보다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우와, 잠깐만요. 너무 예쁘죠? 제가 상상했던 건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의무반 하면 학교 보건실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어머나! 귀여워! 5사단 신병교육대대 의무반 제가 아주 은밀하고 꼼꼼하게 잠입해서 낱낱이 샅샅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탐정 최정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던 걸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던 걸 멈추라고.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저 포복하다가 팔꿈치가 좀 까져서 진료 보러 왔습니다. 아, 어떻게 진료는 잘 보신 것 같으신가요? 아,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나요? 일단 연고랑 밴드랑 그 후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료 보시기에 군의관님이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닌가요? 오늘 왜 그래요? 좋아! 야, 오늘 컨셉이에요? 오늘 왜 그래? 친구들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군의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사실 제가 아픈 데는 없고요. 네, 그냥 진짜 군의관님 맞으시죠? 아, 네, 진짜 군의관 맞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진료 보러 오는 훈련병들이 많던데. 아무래도 올해 5월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바깥 병원과 비교해서도 손색 없을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고 다들 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이후에 가장 뭐 크게 변했다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훈련병들의 진료 만족도가 확실하게 오른 것이 느껴지고 저희 의료진들도 사명감이 더 듭니다. 자, 자. 그럼 우리 훈련병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프면 참지 않고 참지 말고 저희 의무반에 꼭 진료 보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수료하자. 파이팅! 아니, 시설뿐만이 아니라 군의관님도 그렇고 의료진이 최고로 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의료진들 보니까 네. 군대 아들 보내신 어머님들 마음이 좀 놓이실 거라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안심하세요, 어머니들. 네. 풀밭에서 훈련을 하다 간지러움이 생긴 경우에는 풀독 두드러기나 벌레 물림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부로 확인한 후에 알맞은 두드러기 약을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혹서기에 더위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 수액을 놓거나 쿨링 시트 같은 걸 활용해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피었어. 훈련 중 발목을 접질러 염자로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반깁스를 해서 발목을 고정시켜주고 소염제를 처방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유, 잠깐만. 미래 훈련병 분들에게 드리는 군 꿀팁. 입대 전 이것만 꼭 신경 써주세요. 입대 1-2주 전부터 가벼운 러닝으로 기초 체력을 키우신다면 훈련간 체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나 기저질환을 파악하신다면 더 건강한 군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군생활을 응원합니다. 제5사단 신병교육대대 의무반을 최고의 시설로 인정합니다.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군!